이제 193페이지 보면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그러는데요. 개발행위란 먼저 우리가 개발행위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개발행위에는 일단은 첫 글자 따가지고 나중에 암기해야 되니까 첫 글자 따서 건 그리고 물 그리고 터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물 터터터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입니다. 건 그럼 얘가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터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요. 토지 형질 변경. 터 그러면 터석의 채취요. 터석 대치. 터 그러면 토지 분할이요. 물 그러면 물건을 쌓는 거, 물건 적지. 이 여섯 가지 행위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를 하고 이 행위를 어쩐다? 규제하겠다, 규제. 어쩌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동산에다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는 개발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요. 뭐 받으세요? 허가 받아서 허가.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국가입니다. 제가 국가, 여러분들은 국민이요. 국가, 국민. 국가가 국민에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은 뭘 할까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고. 반대라, 반대. 거기가 국가예요, 국가. 국민 할 테니까. 해봐요. 그러면 국민은 뭐라고 하냐? 개발행위가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개발행위가 뭡니까? 국가가. 아, 국민들이 개발행위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국민 여러분, 개발행위란 건축물 건축이 개발행위입니다. 국민이 뭘 하겠어요? 그렇죠.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럼 국가가, 국민들은 건축물 모르네? 국민 여러분,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게 건축물입니다. 지금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건축법 시간에 건축물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건축물이란, 자, 이렇게 토지에, 땅에. 자, 이거 전부 다 땅에 정착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는데, 토지에 정착이 돼 있는데, 부착이 돼 있는데, 얘는 기둥만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공작물이요.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공작물인데, 만들고 만들어놨는데,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다. 이두 가지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두 가지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이다. 공법 시간에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러면, 저는 건축물 그러면, 민법하고 공시는 건물이야, 건물. 저는 건축물. 민법하고 공시 뭐라고? 건물. 건물하고 건축물 달라요? 건물이란,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 2조에 있어요. 건축법 2조에. 대한민국의 건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법에 건물의 개념 없으니까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건물은 뭡니까? 그러면,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서 공기가 외기와 내기가 면한다. 제가 지금 바깥 공기하고 우리 안쪽 공기하고 이게 차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 됐어요. 있죠. 이게 건물이라고, 건물. 그러니까 지금 민법이나 공시는 이거를 보고 뭘 한다? 이거를 보고 건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건물이라면 저는 건축물 그러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건 전부 다 뭐라고? 공작물. 그 중에서 일부가 건축물, 그 중에서 일부가 건물,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자, 이게 건축물입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건축이 뭡니까? 그러면 건축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건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국가 설명합니다. 자, 건축이다. 이게 땅입니다. 땅.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이렇게 처음 지었습니다. 1층, 2층짜리. 이것은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1층이 있는데, 1층이 있는데, 위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증축이라고 합니다. 증축. 건물이 1층, 2층짜리가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철거하고 내가 2층짜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개축, 그래요. 개축, 개축. 네 번째. 1층짜리 건물인데,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뒤틀렸어요, 이거. 재로, 얘가 스스로 재로 무너진 거요. 그거 다시 합니다. 이것은 재축, 그래요. 재축.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뿔끈 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걸 보고, 이전,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우리는 건축이라고 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이것은 건축법에서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도 개발이니까 하지 마라. 공작물이 뭡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설명했으니까.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든 건 전부 다 뭐라고? 공작물.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뭡니까? 또 물어보죠. 그러면 아 형질 변경이란 절토, 흙 깎아내는 거, 성토, 흙 갖다 쌓는 거, 정지, 땅 고르게 하는 거, 포장, 도로 포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토지의 형태를 바꾸거나 공해수면 매립하는 거, 바다 매립하는 거,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 해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또 토지 토석 채취는 개발입니다. 토석 채취가 뭡니까? 그럼 물어본 사람 이상하지, 그렇지? 흙, 모래, 자갈바위 캐내는 게 토석 채취지. 그거 하지 마라. 토지 분할은 개발입니다. 토지 분할이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우리는 이 개발 행위는 뭘 하고 규제합니다. 규제. 개발 행위에 규제. 개발 행위가 아니면 규제를 안 하는 거. 농사 짓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은 개발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농사 짓지만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아니니까. 개발행위만 규제하는데 규제를 왜 합니까? 하면,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국토입니다.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요. 양쪽에서 자꾸 이렇게 쭉 늘리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뭐가 있으니까? 부증성. 이 성질 때문에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일까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 쓸까요? 이런 얘기요. 잘 써서 뭐 하게요? 잘 써서? 잘 쓰고? 잘 물려주고. 이걸 국토를 잘 쓰고 잘 살자, 잘 살자. 혼자 잘 살자요? 다 함께 잘 살자요?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이걸 보고, 공공복리 증진, 그래요. 공공복리 증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규제를 하겠다. 이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럼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행위냐? 개발행위다. 그러면 뭐가 개발행위냐? 토지 분할이 개발이다. 토지 분할이. 자, 토지가 이렇게 만 평짜리 있어요. 만 평짜리. 천 평짜리 있어요. 천 평짜리. 100평짜리 있어요. 어느 게 가장 쌀까요? 만 평이 쌀까요? 천 평이 쌀까요? 백 평이 쌀까요? 그러면 이 상태는 답하기가 곤란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 물어봤더니, 아, 이걸 가지고 단독주택을 건축할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지을 겁니다. 만 평, 천 평, 백 평. 어느 게 가장 비쌀까요? 100평. 단독 짓기에 어느 땅이 가장 좋습니까? 이런 얘기요. 뭐가 좋아요? 100평이. 그럼 얘가 가장 비싸야 된다고. 얘가 100원 한다 그러면 얘는 한 97원 하게 되면 95원 이렇게 된다고. 쓰기가 좋은 용도, 그 딱 크기가 이게 비싸다고. 50평 하게 되면 50평은 단독 짓기 좋아요? 애매해요. 좀 단독 50평이면 좀 땅 면적이 작습니까? 위로 올리면은 애매해요. 애매해요. 서울에서는 단독 5, 대지 면적이 50평이다면 꽤 큰 거예요. 저 정도다 그러면 20을 그렇게 가요. 서울에서는 50평도 괜찮아요.
100평당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둘 다 쓰기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땅 면적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용 가치는 높아지네요. 자, 이걸 갖다 10평 하게 되면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이걸 갖다 2평 하면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토지가 이렇게 클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번 자르면 가치가 높아지고 자르면 높아지고 그런다고 계속 자르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데 더 내려가면 이 토지가 쓸모 없는 토지 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거 이것은 토지 분할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해주지만 허가해 주지만 그 밑으로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얘를 갖다 규제를 하려면 뭐로 봐야 된다고? 개발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 분할은 개발이 되고 하지 말아요. 토지 분할은 하지 마라. 자꾸 자르게 되면 효율적 이용을 제외한다니까. 그 다음에 물건 적지. 물건을 쌓는 게 저게 개발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대한민국의 학원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여기 말고는 없을 거예요. 학원 가면서 차 끌고 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근데 이 동네는 신기하게 전부 다 차 끌고 와요. 솔직히 차 끌고 오게 되면 주차비가 학원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차 생각도 못하는데 전부 다 차 끌고 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원이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저기 다 주차하고 전부 다 물건 싼답니다. 그러면 저 땅에다 물건을 쌓는 것은 국가가 간섭해야 하네요? 안 해요? 쌓든가 말든가. 이런 땅에다 물건 쌓는 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물건 쌓는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간섭을 안 해요. 이미 그건 개발이 돼 있는 땅이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농림 빼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보존하는 지역이요. 자, 그럼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지금 땅이 있어요. 갑이 여기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내 땅의 경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의 경계예요. 얘가 건물 지었으면 이 땅은 이미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개발. 개발이 된 데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신경도 안 써요. 쌓든가 말든가. 근데 이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게 바뀝니다. 안쪽 박쪽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지역이라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울타리 바뀌다 그러면 울타리 바뀌면 한마디로는 들판이에요. 들판. 들판에는 들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면 자, 이 들판에다가 들판에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보자고. 이렇게 들판에다 물건을 쌓게 되면 잔디가 어때요? 망가지겠죠. 망가지고 끝나겠어? 나중에 죽겠어요? 죽죠. 장기간 쌓으면 밑에 있는 지렁이 사라져 죽어요? 죽어요. 우리 이 건물을 치우면 밑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이 건물이 뭐 허공이 있습니까? 땅이 붙어 있는 거지. 어쨌거나 이 건물 치면 땅, 분명히 땅이 있어요. 이 딱 건물 치우고 그 땅에다가 농사 지면 농작물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왜 못 자랄까요? 미생물도 다 죽었고. 예.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땅 생명이 없죠. 미생물이 다 죽었어요. 식물도 죽고 미생물도 다 죽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첫 번째 위에 식물이 죽고 미생물이 다 죽어요. 그럼 이 땅이 넌 밭, 산이, 농지나 산림이, 지금 이 땅은 뭐예요? 대지예, 대지. 이거 뭐처럼 바뀐다? 대지처럼 바뀐다? 대지에 된다? 땅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적지도 개발로 보고, 자,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 기억합니다. 자, 물건 쌓습니다. 얼마 정도 쌓으면 얘가 죽을까요? 1년? 6개월? 그거는 측정한다고. 얼마 정도 쌓으면 죽을까? 했더니 얼마요? 한 달 이상 쌓으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쌓는 것만 하지 말아요. 30일은 쌓고 한 달은 이런 얘기요. 한 달 이상 쌓는 것은 개발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 행위가 뭔가 이 개념적으로 개발 행위는 건물 터인데 빨리 하려고.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적지. 물건 적지는 한 달 이상. 그게 개발행위라는 거 알고, 이제 이 개발행위를 갖다가 성격으로.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하나의 도시에서, 자, 하나의 도시, 이래서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뭐가 개발입니까? 그러면, 건축이 개발이에요, 건축이. 이 도시에 누가 살아요? 갑이 살아요, 갑. 갑이라는 개인이 살아요, 개인이. 갑이라는 개인이 사는데, 이 개인이 자기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자기 집을 짓는다? 짓는다. 건축한다.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개발이지. 이 도시에서, 이게 지금 시입니다. 시, 이게. 시, 땡땡 시. 이 시에서 뭘 짓냐? 보건소를 갖다 하나 지읍시다. 보건소를 건축한다. 이거는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개발이에요. 이건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지. 네. 시에서 보건소 짓는 것도 건축물 건축이고, 갑이 주택을 짓는 것도 건축물 건축이요. 똑같은 뭐예요? 건축. 똑같은 개발인데, 행위는 똑같은 개발인데, 자, 시에서 보건소를 지을 때는, 보건소를 어디쯤에다 지어놔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까?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니까 어디가 적당해요? 여기가 적당해. 이렇게 한다고. 무슨 얘기냐? 시에서 보건소라는 건물 지을 때는 그 도시 전체를 생각하면서 짓는다고. 갑이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내 집을 어디쯤에다 갖다 놔야 이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루느냐?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어디다 지어놔야? 예. 네. 나중에 땅이 그렇죠. 많이 벌어봐. 살기 편하고 땅값이 많이 뛸까? 분명 그 생각한다고. 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건축이지만 얘는 혼자 이익을 생각하고 도시 전체 이익을 생각한다. 근데 공사를 따진 거예요, 공사. 얘는 공익이고 얘는 사익이 되는 거예요. 자, 시에서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사진 딱 넣으면 여기는 무조건 뭡니까? 북쪽이요, 북쪽. 지도 볼 때. 북쪽. 남쪽, 동쪽. 동서도로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동서로 잘 돼 있는데, 남북도로 간다, 남북도로가. 그래서, 시에서, 아, 이렇게, 남북을 가로지는 도로 만들자. 공익일까요? 사익일까요? 공익. 네. 도로 만든다, 도로. 도로 설치, 그것은 뭡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포장이 돼요, 포장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로 만드는 이 행위는 어디로 간다? 형질 변경.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이에요, 공익. 근데, 이쯤에 누가 있냐? 을이 살고 있어, 을이. 여길 갔다가 그냥 확대. 확대했더니,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을 땅이 이쯤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요.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장님, 건축할게 해주세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너 길이 없잖아. 도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그럼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길 내면, 이만큼 여기다 도로를 만들면 허가해 줄 겁니까? 해주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도로 설치하는 거요. 이거는 형질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형질 변경이지. 이거 공익이요? 사익이요? 사익. 이것은 사익이요. 무슨 얘기냐? 저 하나하나 행위가 똑같은 뭐지만, 개발 행위지만, 하나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고 공익이고 하나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 이런 걸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야.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면 공사로 간다고 공익이냐 사익이냐. 공익 이걸 보고 우리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 반대말이 비도시계획사업이요. 도시계획사업이냐 비도시계획사업이냐 도시계획사업이냐. 네,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도 중요하지만 얘는 더 중요하다고. 얘는 책에는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책에는 없지만 시험 문제는 매년 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 도시계획사업이냐 비도시계획사업 따지는데 어떤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가.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도시계획 사업도 안 들어봤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아는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 아는 거 있나요?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우리 지금 뭡니까? 중국에서 연변소 온 분들이 생김은 우리랑 똑같아요. 생긴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입을 안 열면 몰라요.
베트남에서 왔나요? 생긴 것은 똑같은 거 모른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다가 말을 하게 되면 억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한 분이, 영인에서 한 분이 식사하자, 같이 식사 갔더니 둘이 갔거든요.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서빙하는 분이 컵을 두 개 갖다 놓을 거니까 거의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여기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컵 하나 더 달라고 말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시켰겠죠. 야, 사람 머릿속에 맞춰서 컵을 갖다 줘야 된다. 이걸 줘라. 두 개 갖다 놓고 한 명이 더 온다고 지금. 이 컵 하나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서류를 바락 찌르고 그러니까 볼 거 아니에요? 몇 년째야? 딱 그러니까 2년째인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무슨 말을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서류 벌쯤에서 너 몇 년째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2년째인데요? 그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의 사업을 모르면은 들어봤잖아. 이거 모르면 그 사람,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계의 사업을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도로 만드는 거 도시계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도시계의 사업이요. 공원 만드는 것은? 맞아요. 도시계의 사업이요.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계의 사업이요. 재개발하는 거? 도시계의 사업이요. 그럼 도대체 도시계의 사업이 뭐냐? 듣고는 살았는데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는 얘기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란 잘 봐요. 도시계획하고 사업이 결합이 돼서 도시계획 사업이요.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네. 도시계획이란 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었죠. 없었죠. 근데 뭘 보고 도시계획을 했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계획의 방향 잡고 관리계획 집행이니까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이래서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자, 기본계획은 뭐만 잡는다고요? 방향 잡는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여기 한 2018년 정도 되면 도로 만들 것이다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왜? 현재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이요. 기본계획에서 여기를 갖다 개발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도로가 이만큼 필요하겠지. 예상 잡았는데 2018년 가면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여기 개발 않고 이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실제로 여기를 개발한,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015년쯤 돼가지고 뭘 해야지 이제? 도로 결정하고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도로 결정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으니까 뭐를 안 하냐?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관리계획이, 얘가 방향 잡으니까 관리계획이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해야 되니까 얘는 뭐를 해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란 그러면 일이 내려가면 안 돼요. 일이 가지 말고 일이 와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한다, 시행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1, 2, 3, 4, 5, 6, 6개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하고 용도, 지역하고 지구인데, 자, 이 여섯 가지 하나하나 결정할 때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 오기로 결정한 것은 목적 없습니까? 그냥 접어놨습니까? 뭐라 하세요? 자격증 취득을 하라, 자격증. 그 목적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여기에다가, 자,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했으면, 지정했을 때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독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안 해요.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목적 달성돼요?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지 양호한 주거 환경에 위해한 위배되는 이거요. 행위는 어쩐다? 전부 다 금지한다. 금지. 함은 어쩐다? 처벌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의한 행위를 안 하면은 저절로 위배되지 않는 것은 하라고.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규제만 하면 저절로 목적 달성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둘 다 똑같아. 둘 다. 이것들은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사업을 안 하고 결정만 하면 저절로 목적 달성.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적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그냥 개발 제한하는 거예요. 개발하지 말아요. 사업이 안 해요? 안 해요.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개발만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그러니까 딱 지적만 하면 저절로 목적 달성. 그러니까 얘도 어쩐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얘는 기반시설이죠? 이렇게 도로 결정만 하면은 도로가 막 꿈틀거리고 솟아납니까? 아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 사업. 얘는 반드시 사업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시설 사업. 네 번째는,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든다라고 발표하면 아파트가 솟아나죠? 아니요. 반드시 공사해야 돼요, 공사. 네. 여기 재개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하고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얘도 사업을 해야 되고, 얘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5번 지구단위는 여기 개발한다. 그리고 뭐 만들어준다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준다고. 지붕은 무슨 색? 이건 나온다고. 이게 지붕은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색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를 지정하고 규제를 한다고, 규제. 계획을 줄 테니까 개발하고 싶으면 계획에 맞추라고. 아니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도 사업하는 게 아니요. 얘도 사업하는 게 아니요. 결론 사업은 딱 세 가지가 사업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우리나라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요. 또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이 시설 안에 수백 개, 수천 개 되지. 도로든 학교든 주차장이든 전부 다 도시계획 사업이요. 여기 옆에 지금 여기 옆에 뭡니까? 주말에 시장 만드는 거 그것도 도시계획 사업이요. 하천 정비하는 거 그것도 도시계획 사업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 많다 이 얘기지. 근데 크게 묶어서 딱 세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제 기억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 별거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래서 도시계획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러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아까 우리가 해봤다고 여기다 도로 만듭시다. 자, 도시관리계 결정고시하면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위에서 때가 되면 뭐 만들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승낙받는다. 사업계획서 승낙을 어떻게 쓰더라고요? 아까 어떻게 썼어요? 사업계획서를 안 쓰고 예, 실시계획인가를 했어요.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서 승낙이 쓸 때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실시계획인가요? 정비사업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얘는 사업시행계획서 승낙이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써요. 사업시행인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시설 사업은 잘 봐야 돼. 시설 사업은 실시계 인가 받고, 도시 개발 사업은 실시계 인가 받고, 정비 사업은 실시계 인가 받고,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도시계획 사업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발행위요. 비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개발행위 허가라는 이 표현은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아니요. 절차가 틀려요. 절차. 그거는 인가인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인가 우리 같은 개인이 하는 것들 개인의 이익을 하는 개발행위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개발행위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이제 193페이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3페이지 1번. 자, 허가 대상에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다음 각고 하나의 해에 해당한 행위,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특별시 강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으로서 허가받는다. 다만, 그 뒷말이 중요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이거를 이해하라고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알고 봤더니 허가를 안 받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요. 절차가 틀렸죠. 인가다 인가. 허가가 아니고 전부 다 인가.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안 받는다 이거 알고요. 그럼 이제 개발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박스 있는 아까 했듯이 그거 하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물건을 쌓는 거, 물건 적치. 이게 우리나라는 개발행위다. 부동산에다가 그런 행위를 하면 개발행위라고 하니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어쩌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차분히 읽어보, 아, 이런 게 개발행위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겨보게 되면 지금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94페이지 허용 있죠. 허용. 허용 대상 해가지고 자 원래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해도 괜찮아요. 허가 안 받고 해도. 첫 번째 1번에 응급조치 있죠.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하는데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하는데 허가 받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단 먼저 하세요. 급하니까 먼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습니다. 2번은 증개 재축인데 2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3번에 보면 경미한 행위 지문 짤막짤막한 게 엄청 많아요. 3번 보게 되면. 3번에 딱 1번 옆에 갔더니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 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은 안 받아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건축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물 건축 뭐 허가 받으라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은 그냥 하라 이 얘기입니다. 공작물 설치인데 공점 설치는 가, 나 그런 것은 그런 숫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녹지관리 농림재관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어디서 근거 따지 말고 그냥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그냥 합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도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은 허가를 받는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해라.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뭐 하냐 봤더니 물고기 키워 물고기.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그거는 허가를 받아요. 그건 허가를 받으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냥 비닐하우스는 그냥 하세요. 비닐하우스 안에 물고기 키웁니다. 그거는 허가받으세요. 토지 형질 변경 뭐 가 나는 안 보거든요. 다 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한 토지 형질 변경.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옛날에 택지 조성이 다 끝난 거예요. 옛날에 택지 조성이 다 끝났는데 거기에다 이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 분양하죠? 단독 택지 분양하잖아요. 그거는 조성이 끝난 걸 판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사요. 그 땅 사서 언제까지 집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10년 뒤에 집 짓는다고. 그런 게 조성이 완료된 대지요. 옛날에 대지에서 끝낸 걸 지금 가서 집 짓는다고 텁하게 한다. 그런 건 그냥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4번.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행질 변경. 이제 한 가지 알아놔야 될 내용이 허가, 신고, 이런 단어는
우리만 쓰는 거예요, 우리만. 네. 우리만 쓰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를 해주는 얘들의 행정청, 허가를 해주는 관청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절대 허가, 신고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 상호 간에는 협의라는 말 써요. 협의, 협의. 자기네들끼리는 협의라는 말 쓰고 우리 같은 사인들은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허가, 신고 이런 용어는 우리만 쓴다. 행정청은 허가, 신고라는 말을 절대 안 쓴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해서 형질 변경한 것은 그냥 하는 것이지 허가 성질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터, 석, 채, 치, 셈에 안 나와요. 5번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 허가를 받으세요. 근데 4번 왜 분할합니까? 사도법에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어요. 사도법에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으니까 굳이 이 법에서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갑이 지금, 갑이 지금 땅 가지고 있어요. 분할은 뭡니까? 개발이요.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쩐다고?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지금 토지 분할은, 토지 분할은 분명히 뭐라고요? 개발이라고, 개발. 개발이니까 뭐 한다고요? 규제한다고. 규제해서 뭐 하게요? 아까 이때 뭐 커짜고 해가지고 규제해서 뭐 하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맨 마지막 목적 어쩐다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공공복리 증,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갑이 터지 분할. 하지 마라. 개발이니까 하지 마라. 근데 왜 분할하냐 물어봤더니 갑이 얘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우리 이 주변 봤더니 내가 땅은 많이 갔는데 이 주변은 공원이 하나도 없어, 공원이. 그러니까 내 땅 반 내가지고 이 부분 분할해서 이 부분 가지고 나는 공원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적극 권장해야 돼요. 권장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쓰겠다. 빨리 하라고 권장해야지, 그것은. 그 다음에 4번.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되는 법을 분할하거나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이었는데 이렇게 행정재산이니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공유지 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은 글자 그대로 행정목적에 쓰이는 게 행정재산이요. 이 앞에 도로 누구 땅이요? 언제십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 그런 게 공유지요, 공유지. 저 땅 주인 누구요? 국토부 그러면 국유지요, 국유지, 그것은. 원주시 그러면 공유지 된다고. 근데 지금 저기 지금 뭐라고? 도로라고. 근데 저기 사람이 차가 다녀야 안 다녀? 다니지. 이 땅은 행정 목적에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행정재산, 행정재산. 그러면 행정재산. 요즘은 시골 가게 되면 시골에 있는 학교가 저 초등학교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시골이 아니네. 시골에 있던 학교들이 전부 다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다 없으면 폐교된다고. 학교 다니는 그 학교는 애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학교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쓸 때는 얘가 분명히 뭐예요? 행정재산이요. 근데 학교가, 학교 용도를 안 쓰면 용도가 폐지돼요. 그럼 그게 일반재산, 일반재산 이러면.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나중에 우리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중개 대상이 안 되지만 일반재산은 중개 대상이 돼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옆에 땅 주인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먼저 팔아줘, 그 사람한테. 쉽게 쉽게 판다, 이것은. 그래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거기 보게 되면 행정재산,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이항에 분할한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지 말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자기네들끼리는 허가 이런 말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다 이런 뜻이요. 그 밑에 라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분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 땅 전혀 없는데 국가가 빵 해서 도로 결정, 도로 결정했다고. 도로 설치했다가 아니고 결정해서 결정. 그러니까 내 땅이 표시가 됐지, 표시가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부분만 분할해서 쓰고 싶어요. 어쩐다고? 어차피 분할될 땅인데.
도로 공사하면 어차피 분할될 땅이니까 그냥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토지 일부가 도시의 시설로 지용되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하는 것은 네가 안 해도 나중에 저절로 분할될 땅이니까 그냥 미리미리 분할해서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마번 읽어봤자 안 나와요. 그 밑에 6번도 읽어봤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게 되면 허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예, 이해했냐 물어보고 이쪽은 받는 쪽이고 안 받는 쪽이니까 구분을 했냐 이걸 물어봐요. 받는 쪽 안 받는 쪽.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고. 너는 받는 애 너는 안 받는 애. 어 복잡한데 그러면 안 받는 애 하나만 잡든가 받는 애를 잡든가. 더 완벽하려면 둘 다 넣으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넘겨보면 이제 196페이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이 부분은 잠시 쉬고 갑시다. 근데 좀